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리쏘 안마의자 페블린입니다. 오 대박, 다리가 늘어나. 대박, 김풍 느낌이야. 보여 어, 키 커졌어. 어? 지금 체형 측정이 너무 좋은데. 아, 체형을 측정한다고? 우와, 내 체형. 우와. 우와. 발? 우와! 우와! 대박이야. 발 뒤꿈치도. 발 아킬레스건 있지? 어. 발이 엄청 시원하잖아면 거기도 발 안 보이지 어떻게? 응, 발 안 보여. 발 대박. 발이 에어로 꽉 잡은 다음에 어깨도 에어가 왔다 갔다 해. 어. 발이 롤러로 딱딱하게 하는 게 엄청 좋아. 하루에 한 번씩 하면 너무 좋겠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 나와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집에서 체험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안마의자들과 다르게 유선형으로 매끈매끈하게 되어 있고요. 딱 앉아있으면 뭔가 스포츠카 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지금 여기 전원 버튼을 한번 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처럼 이렇게 앞에 라인이 들어와서 확실히 좀 고급진 느낌을 주고 있어요. 리쏘 커버를 이렇게 벗겨보면 에코레더라고 해서 리쏘만의 재생 가죽으로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살펴보면 조약돌 느낌으로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바퀴가 있어서 위치 조절도 쉽게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굉장히 아주 예뻐요.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안 차지하는 게 실제로 약 10cm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 이 기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을 써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앉아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겁니다. 7인치 터치 리모컨. 자, 여기 있는 리모컨들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발 높이나 허리 높낮이, 그리고 지압, 온열 등 조절할 수 있고, 이 버튼으로 전원을 켤 수도 있고요. 7인치 터치식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전원 버튼 꼭 한번 눌러줘 볼게요. 뭔가 미래형 기계에 탑승한 것처럼 자세를 잡아줍니다. 코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신 코스, 집중 코스, 수동 코스 총 3코스로 나눠지는데 여기 안에서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 전신 코스를 둘러보면 이 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중국 전통 안마부터 이렇게 경락 안마, 그리고 에어 코스 등 다양한 코스가 있고요. 이 코스들이 각각 강조하는 점이 좀 다릅니다. 하나씩 체험해보면서 가장 내 몸에 어울리는 코스를 찾는 게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전통 안마랑 여기 휴식 코스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집중 코스는요, 목, 어깨 집중, 허리, 골반 집중 등 많이 결리시는 곳 위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깨랑 목이 아프던데 그럴 땐 이렇게 집중 코스를 눌러서 딱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체형 측정이 된다면서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마사지볼이 와서 제 체형을 딱 측정하고요. 이제 이렇게 안마가 들어갑니다. 핸드폰에 블루투스 기능을 켜보면요, 리쏘 8880N 클릭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힐링할 수 있습니다. 이 리쏘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른 게요, 4D 안마 기능이란 게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 뒤에서 안마볼이 때려주거나 밀어주거나 뿐인데, 리쏘 제품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마사지볼이 최대 8cm 정도 돌출 조절이 돼서 목, 등, 허리, 골반, 엉덩이까지 빈틈없이 마사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마사지를 받아보면요, 분명히 기계가 때리는 거고 기계가 마사지 해주는 건데 뭔가 사람 손의 느낌이 난달까? 실제로 정말 시원합니다. 이런 4D 기능이 안마의자 기능 중에서는 지금 가장 탑급에 있는, 정말 사람 손과 비슷한 안마의자 기능이라고 해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게 에어 기능인데요, 엄청 빵빵하게 커졌죠? 안마의자가 등이나 엉덩이, 다리 뒷벅지 등 후면만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리쏘 페블린 제품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에어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신, 앞쪽 어깨,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팔도 해주고요. 그리고 종아리도 에어가 엄청 빵빵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다리까지도 에어가 들어와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전신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시면 4D 강도라고 해서, 네,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마사지의 강도를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해가지고 좀 안마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받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에 불이 들어오죠? 실제로 이렇게
어깨를 꽉꽉꽉 조여주고 있습니다. 에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 강도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롤러라고 해서 발바닥 모양, 그리고 종아리 모양,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진짜 최고인데, 저 지금 방금 발바닥에 들어왔죠? 지금 제 발바닥 밑에서 롤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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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제 발바닥을 긁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아리 버튼도 누르면 종아리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종아리 사이의 근육을 오밀조밀한 근육들을 이렇게 롤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시켜주고요. 자, 이거 같은 게 손인데 어디를 하냐? 제 손이 이렇게 훌렁훌렁 움직이는 거 보이죠? 손 지압까지 해준다는 거.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온열 기능입니다. 자, 온열 기능 누르자마자 바로 이렇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냥 마사지만 받는 게 아니라 온열 마사지까지 동시에 받으면서 뜨끈한 온열 기능으로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보디 마사지, 롤러, 에어 등으로 전신을 이완시켜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는 리소 제품입니다. 이렇게 마사지 받기 좋은 자세로 바꿔줍니다.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수동 코스에서 저는 지압으로 하반신, 엉덩이랑 아래 허벅지 위주로 해서 이렇게 두 분으로 마사지 받는 걸 좋아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리 마사지, 그리고 종아리에요, 허리에요, 이렇게 추가해서 온열까지 추가해서 마사지 받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종아리를 딱 잡아주면서 아킬레스건까지 마사지가 돼요. 발꿈치까지 두드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시원한 코스예요. 이거는 정말 강추. 결론적으로 리소 안마 의자 가격을 생각해보면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가격인데, 마사지샵에서 하는 마사지 가격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약 6개월 정도만 집에서 쓰면 리소 패블린 가격은 충분히 뽑고도 남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안마 의자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부모님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만, 제가 직접 몇 주간 경험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시원해요. 일하느라 좀 자세가 좋지 않고 평소 목 결림이 있다면, 어깨 결림이 있다면, 그리고 피로하다면 이 가성비 넘치는 리소 패블린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피로가 풀린다는 걸 느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 다른 안마 의자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각자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하나씩 체험을 해보면서 나에겐 어떤 코스가 가장 잘 맞나, 그리고 그 코스 중에서도 어떻게 강도를 조절하는 게 좋나 직접 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코스를 찾아가는 것도 리소 패블린 안마의자를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즐거움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친척들이 좀 놀러와서 모든 분들이 앉아서 한 번씩 체험해보셨는데 모두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잠들어요. 손님 끝났습니다. 손님, 고객님, 고객 끝나셨어요. 한번 더요? 계속 하세요. 그 정도로 정말 시원하고 안락하고 편했다는 거. 바로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렌탈도 가능하고요. 제가 작년에 썼던 것처럼 직접 매장에서 체험해보고 그 이후에 구매를 결정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